10집중 4집이 깡통전세가 우려된다고 해요. 전세 사기 혐의가 아직 인정이 안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왜? 무슨 짓을 해도 안 주면 다 사기죠. 이게 왜 사기가 아니에요. 싹 다 긁어서 다 고소를 해버리면 되잖아. 자산이 없죠. 법을 만들자고 지금 이제 임대차 특별법. 아니 그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럼 돈 없다고 100점은 끝이야? 사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하루 20분 습관,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분 경제과의 시간입니다. 오, 지난해 강서구 화곡동, 또 이어서 인천 미추홀구, 경기 동탄 신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정말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우와 무려 1,705명, 피해 금액은 3,000억이 넘는답니다. 사실 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이 전세 제도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기의 온상이 된 건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부동산 전문가이시죠. 한문도 전 연세대 경정대학원 겸임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요즘에 보시면서도 좀 걱정되시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서민들이 당해요 정말? 예정됐던 뭐 수순입니다 사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네.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죠. 아,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더 본격화되니까 이 문제가 완전히 표면으로 올라온 건데요. 네. 그전에도 뭐 몇천억씩 계속 피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미추홀구에 있는 전세 사기 사건부터 좀 짚어보면, 두 달 새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 청년 3명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요. 피해 가구 2,484가구 중에서 1,531, 61.6%는 이미 경매에 넘어갔고, 정말 환장하겠네. 92가구는 이미 낙찰돼서 매각이 됐다. 끝났죠. 피해자들 대부분은 결국 집에서 내쫓기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부동산도 좀 일조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이 좀 있어요, 일단.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저당이 잡히게 되는데,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좀 넘어선 거예요. 보증보험도 못 드니까 결국은 이제 믿고서 가야 되는데. 왜 보증보험 못 들어요? 아, 그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뭐 근저당 설정 이런 게 없어야 되고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쪽 미추홀구는 이제 선순위 채권이 좀 있어요. 공사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또 딴 데서 사업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렇죠? 전세 가격이 만약에 시세가 1억인데 전세가 5천이면 문제가 없는데 앞에 3천, 4천만 원이 있어도 좀 남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1억이면 보증금이 거의 막 8, 9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금액이 있으면 찾을 돈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이 대부분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전세를 안 가면 되잖아. 안 갈 수가 없는 게 젊은 세대들, 20, 30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나라에서 인정한 중개사잖아요. 정부에서. 대표님도 아시지만 이 부동산이 단순한 것 같지만 막상 계약하고 이런 과정은 복잡하고 서류도 많잖아요. 그걸 특별히 공부하지 않는 건 잘 몰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있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 찾아가면 공인중개사 뭐라 그래요? 아, 이분 뭐 저기 돈도 많고 이래서 전혀 걱정이 안 된다. 요 정도 채권은 뭐 별거 아니다. 집값 또 오르면 된다. 내릴 줄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래 공인중개사 하시려면 내릴 거를 가정해야 되는 거, 위험에 대해서. 2억짜리면은 문제가 터지면 경매 붙이면 보통 빌라는 70% 선이거든요. 그럼 1억 4천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냥 해도 1억 4천인데 1억 4천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1억이 먼저 저 채권인 사람이 있으면 나는 4천밖에 못 쳤잖아요. 이거를 잘 모르니까 이게 당하는 거죠. 이렇게 채권이 줄었는지를 미리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있잖아요. 아, 있죠. 등기부등본을 보면 되죠. 등기부등본 보면 되잖아요. 그 봐도 젊은 분들 입장에는 그 의미를 100% 이해를 못 하잖아요. 대표님이나 제 나이 돼야 안단 말이에요. 대표님도 서른 살 때 그거 아셨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한 분들 보통 공통적으로 20, 30대예요. 대부분이. 아, 진짜 속상하다. 네,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였는데 공인중개사님이 이제 좀만 막아줬어도 이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 되니까 옆에도 막 계속 생긴 거예요, 빌라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아파트가 아니에요. 대부분 빌라. 대부분 다 빌라고. 아파트도 한 동인가 두 동 있어요. 조그만 거. 한 동짜리. 독립군 아파트라고 그러죠. 이게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고의성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관계된 법률이 좀 미흡해요. 처벌이. 이랬을 경우에 뭐냐면 당연히 전세보증을 많이 받으면 전세가격 하락하면 못 내줄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자기 사업으로 위해서 풀로 다 받는 거죠. 왜? 전세 대출이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어져가지고 결국은 터지는데 1조를 한 거죠. 이쪽 시세가 한 1억이었었어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 근데...
거의 다 슬럼화 지역이거든요. 오래된 집들이 많고 이쪽 미추홀구가. 근데 여기서 새 집을 지으니까 일단 저희도 전세 대출이 되니까 한 집이 전세 대출에서 들어가면 전세값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 새로 지으니까 그 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은 만약에 전세 대출 보증보험이 안 되는데 자기 돈하고 뭐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았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당한 거죠. 보증보험을 못 들었으니까 분위기 따라가지고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죠. 와, 다른 사람도 했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걸로 그냥 여기 보니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인중개사 똑같이 얘기했죠. 아 저기 다 멀쩡하지 않냐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겠죠. 아, 내가 2년만 살다 불안하지만 나야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근데 발목 그게...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아니 청년들 어떻게 이거 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죠. 예. 아니 대부분 우리나라는 전세 그러면 내가 가진 현금 거의 다가 전세예요. 그렇죠. 거기다 대출까지 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오히려 대출을 껴서 이 전세 사기 하는 사람 도와준 꼴 된 거잖아요. 네, 개인이. 그 돈을 다 한 개인이. 갖다 준 거잖아. 네, 개인이. 네. 모르죠. 뒤에서 또 뭐 짜고 친 사람들하고 뒤에서 나눠줄 수도 모르죠. 사실. 한두 채가 아니야. 그, 저, 남신가 그분도 몇백 채고. 어? 다들 뭐 한두 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게 다 보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이 미비가 돼서 사업하려다 이렇게 따르면 형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형이 짧아요? 이거 걸렸을 때? 네네. 그게 안 길어요? 확실히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민사로 처벌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사업하다가 잘 안 된 거 정도로 본단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사업이 잘 됐다. 또 예를 들면 이거죠. 집값이 올랐으면 괜찮았다. 이런 변명을 댈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명분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짜로 짜가지고 서로 다 같이 뭐 은행이랑 모여서 공인중개사, 바지사장 이런 거하고는 또 성격이 좀 틀려요. 미출구는. 그 출발이 제가 볼 땐 전세 대출에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피해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청년들이 박탈감을 많이 느껴서 좀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전세 사기가 더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있겠죠?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더 극성이 되는 거죠. 만약 주택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그냥 버텨줄 거 아니야. 전세가격을 버텨주겠지. 내려갈 거를 대비해서 전세가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보통 60, 70%에 받아요. 우리 젊을 때도 그랬고. 그렇지, 맞아. 90%는 사실 한 2015년부터 나온 거예요. 뭐 1억이면 한 6천 그래야 뭐 6, 7천 그게 정상이죠. 그래야. 저희 땐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2012년도에 한 번, 2009년도에 한 번 MB정부 때 그 전세 대출 제도를 했고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3억까지 대출을 갑자기 해준 거예요. 은행에서. 근데 이자가 싸단 말이에요.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전세값 자체가 다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 대출을 안 받고 그냥 뭐 현금만 있었는데 여기가 3억 받고 대출 받고 가니까 2억짜리 집이 3억이 똑같이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1억을 또 빚을 내서 다 빚쟁이가 된 거예요. 또 다 전세 빚쟁이가 됐네. 네, 그게 집값이 또 더 또 오르고 더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제가 볼 때 전세 대출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오는 좀 제도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제도입니다. 없애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마침 이번에 또 책을 쓰셨네요. 아, 더 크래시? 이거는 뭐예요? 크래시? 아, 지금 쑥스럽습니다.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네. 주택시장에 대한 얘기 쓰셨군요. 아, 일반인 분들 부동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그 강의할 때 쉽게 아는 방법 시장 그런 내용 담아놨습니다. 뭐 벌꿀 뭐야. 요새 입주량이 많잖아요. 그럼 집값이 그때 내려가고 입주량이 조금 올라가고 그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좀 정리해드린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집값 폭락이 찾아온다. 집값 폭락 시대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3년, 아, 네. 5년, 10년 부동산 미래는 어떻게 하냐. 네. 대한민국 중산층 정말 집이 다인 사람들을 어떻게 내 재산을 지켜야 되냐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문두 교수님 워낙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기로 인기가 많으신데 네. 또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니까 좋네요. 화성 동탄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 네, 또 났어요. 네. 이게 인천 미추홀구와는 전세 사기 혐의가 아직 인정이 안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갖다가 갭투자 형식으로. 말은 갭투자인데 생각해보세요. 오피스텔도 전세 대출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또 그치. 어떤 경우에는 뭐 공인중개사 이 팀 말고 다른 팀도 한 두 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아름아름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 수법을 아니까 전국에서 이게 다발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거를 중개한 팀이랑 또 한 팀이 있는데 이 두 팀 다 한 공인중개사에서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낀 거죠. 오케이.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여기다 거의 하면 할 말이 없고 중요한 건 오피스텔을 샀잖아요. 근데 껴있는 걸 사는 거예요. 아니면 동시에 전세를 놓으면서 갭을 줄여가지고 심하면 그냥 사인만 하고 집을 가져가는 수준. 전세값이랑 아파트 사는 값이랑 오피스텔 사는 값이랑 없는데, 차이가 없어. 근데 그냥 전세 드는 사람 입장은 그거죠. 나는 오피스텔을 집을 사서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렇지. 나는 여기 잠시 있다가 돈을 모아서
딴 데로 가고 싶어. 딴 데 집을 사서 아파트로 갈까? 한 분들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네, 전세 대출금리가 낮았었잖아요.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막 해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자기 돈 다 박은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이게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돌려줄 돈이 없잖아요. 없지. 돈 없이 산 거니까. 집값이 1억 2천에 오피스텔인데, 한 1억 1천에 들어갔어요. 전세를? 만약에. 여기가 좀 그랬어요, 이 동네가. 근데. 오케이. 그 삼성 거기 근처 있거든요. 그 직장 있고 이러니까 삼성 뭐 기숙사 원하는 사람들한테. 뭐 집값은 뭐 올랄 수도 있으니까. 1억 천인데 1억 천인데 좋은데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갈 때. 내려갔어. 8천 원 내려갔어. 그럼 3천이 비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세는 내가 현금을 꿔준 거니까 돌려받아야지. 주인이 줘야 되는데 그 줄 돈이 없는 거죠. 없다고 안 주는 게 어딨어? 없으니까 못 주지 어떻게 해요. 그럼 민사로 받지 말아야지. 그때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그냥 그 돈을 갖고 있었어야지. 쓰면 안 되지. 없이 했다고요. 그 사람들의 항변은 뭐냐. 없이 한 건지 내가 알아? 나는 오를 거를 생각하고 투자한 거다. 그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 말이 된다 그러면 돈을 안 주고 한 거 뭐냐 그러면 그거 세금도 내지 않습니까. 뭐? 도배도 하고 누가 합니까. 그것도 그런 명분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명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기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서. 아니지. 이거는 사기친 건 아니잖아. 아니지. 사기지. 아니. 이게 요즘의 현상으로 보지 말고. 그쵸. 과거 우리 전세 제도가 한국에 엄청 오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전세금을 아기로 받은 건 아니야. 그때 당시 시세가 우리가 뭐 아기로 받은 게 아니라 시세가 1억이라 1억을 받았어. 어? 그러니까 전세 시세가 1억이었다고요. 아기로 내가 몇천을 더 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네네. 1억 받았어. 네. 그러면 이거 2년이 계약 기간이야. 그쵸. 그럼 2년 기간 동안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썼더라도 그 사람이 나갈 때는 내가 1억을 줘야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의무죠. 그 의무가 없으면 전세를 주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썼어. 그 다음 전세자가 들어와서. 뒤에 들어온 사람으로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들어올 사람이 만약에 없어. 근데 이 집에 뭔가 하자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팔아서라도 얘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줘야 되는데 안 하면 그... 무슨 짓을 해도 안 주면 다 사기죠. 이게 왜 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사기잖아요. 그럼. 네, 누가 민사로. 네네. 그럼 그런데... 이 사람 자산을 싹 다 긁어서 다 고소를 해버리면 되잖아. 자산이 없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미리 자산이 없어요. 그럼 집에 1,000억. 그게 이제 법을 만들자고 지금 이제 임대차 특별법을 만들자고. 아니 그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현재 없습니다. 아 그럼 돈 없다고 백제면 끝이야? 그렇죠. 어떻게 답이 없잖아요. 무슨 게 말이야 뭐야 그게. 사기를 친 건 없, 사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항변은 거예요. 집값이 올라갈 줄 알았다 이 소리를 항변하는데 그럼 법을 꿰맞춰가지고 사기죄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사들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아니 뭐 주... 아니 1억짜리 아니... 오피스텔인데 9천을 받았어요. 그럼 팔아서라도 9천 주면 되죠. 근데 지금은 그게 7천이 된 거예요. 아니 7천을 팔아서 2천 보태서 주면 되잖아. 그 2천은 없고 세입자는 7천밖에 못 찾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동탄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기가 아닌 거야. 안 가면 되는 게 아니야. 7천은 찾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사기로 느끼기가 참 애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답은 나오죠. 그거를 한두 건 하면 사기가 아닌 거지만 50개, 100개 따르면 이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의 어떤 교란 행위가 되잖아요. 그런 걸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집 한 서민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서민이 서민에게 준 집이 아니라 기업형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건. 의도적으로 했다고 우리가 알지만 법이 없는 거예요, 조항이. 그러니까 그거 만들려고 지금 난리, 뭐 사회단체도 그렇고 다 지금 대마을 해야겠네. 거예요. 이건 진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만들 때가 됐어요. 교수님 그러면 무작원 갭투기 같은 사람들 그렇게 이익만 되나요? 어떤 집이 빌라가 1억짜리가 있어요. 네. 아, 분양이 안 돼. 근데 나라에서 전세 대출하면 막 2억도 된대. 그러니까 시세가 2억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 하나 세워요. 네가 집 하나 네 명으로 할 때마다 내가 뭐 100줄게 200줄게. 우리나라 제도상 어떻게 되냐? 매매 가격의 90%까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억짜리가 2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1억 8천을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원래 팔려는 건 1억이었어. 그러니까 바지 사장을 내세우면 가짜로 거래를 한두 개 하고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짜는 거죠. 빌라 사장하고 짜서 야 그러면 몇 개 계약하고 2억에 올려놓고 근데 원래 분양가 시세는 얼마야? 1억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지금처럼 시세가 1억이야. 7천이 비잖아요. 그치. 이미 파산이잖아요. 노숙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주인이 노숙자로 바뀌었는데 그 한 그 빌라 업자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노숙자들을 하나씩 하면서 하는 그 팀들이 이번에 다 잡힌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애초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그거예요. 이게 전세대출이라는 제도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1억짜리 집을 2억으로 가짜 거래를 한다고 갑자기 1억밖에 전세를 못 드는 사람이 1억 8천을 못 생기잖아요. 전세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세대출 없으면 전세가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정부에서 또 법으로 좀 체화하면 이런 사고가 거의 90%는 없어져요. 아, 차라리 전세로 이렇게 당하느니 월세로 조금씩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낫겠네, 월세로.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전세 얻고 싶은 사람에게 또 전세대출을 또 정부에서 없애는 것도 야박하고 또 필요하잖아. 그게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월세를 살잖아요. 월세 월 임대를 내느니 정부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더 싸. 그 이자가 더 싼 경우가 있었던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은 지금 거의 비슷해요. 또 되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더 비싸거나.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전세대출이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증보험이. 자격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그치. 있어요. 그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서 빌리냐? 이금융권에서 빌린단 말이에요. 그건 또 보증보험이 안 돼.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나마 전세보증보험 드신 분들은 그나마 좀 안전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세를 좋아할까요? 특히 노인들은 월세 내는 거 아까워 죽잖아. 금리가 낮아서 그럴까요? 금리가 낮을 때는 말이 되지. 예전에 월세가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월세 금리가 워낙 높았죠. 전세돈을 은행에 뒀을 때 2%를 받는데 uh-huh. 월세는 5%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니까 전세가 낮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금융기관이 발전이 안 했잖아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있어서 집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금융기관이 대출을 안 해주니까 집을 지서 팔면 되는데. 지을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 보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 집 짓게 너 여기서 2년 살아라. 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월세 안 내고 2년 주니까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서울의 아파트 여기 저 성북동부터 해서 서울이 판자촌 짓고 할 때 그죠. 부록집이라 그러죠. 부록구집. 그 해가지고 미장하고 이런 집들 할 때 그 전세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개인금융을 이용한 개인 거예요. 개인사금융에서 안전하게 잘한 거죠. 서로 개인사금융이지. 건수업자는 대출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인한테 받는 거예요. 개인한테 받으면서 혜택을 준 거고 개리는 금리 월세보다 이득이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아주 그렇구나. 좋은 제도예요. 이거를 정부가 껴든 바람에 이렇게 개판이 죄송합니다. 정부가 껴든 바람에 이렇게 망가졌다고 본 거예요. 저는 거짓말 같지만 실제 데이터도 전세대출이 3억으로 확대되고 나선 다음해부터 몇천억씩 사고 발생합니다.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전세대출이 원흉이라는 게 답이 반증이 되죠.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전세대출 만큼 다 내려올 거 아니야 또. 집값도 내려오잖아요. 아니 뭐 전세대출 안 하면 우리가 어디서 1, 2억 목돈을 구해오겠어요. 그러면 집값이 다 같이 비슷하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집값도 내려오고 전세값도 내려오고. 그러면 대출 안 받아도 들어가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이렇게 거품이 쌓이는데 한 몫을 차지한 게 전세대출인 거죠. 네. 아 지금도 강남의 부자들은 전세대출이고 하면 빨리 집 팔아야지 다 알아요. 아 제가 이거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김포에 제가 아시는 오래된 할아버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초등학교 나오셨거든요. 부자세 몇십채 갖고 계세요. 요새는 좀 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뭐냐. 전세대출이 점점 안 될 거라고 파악한 거예요 벌써. 전세대출이 그분이, 안 되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네, 그걸 언제 알았냐 그분이 MB 때 이미 알았고요. 아, 몇 번의 패턴을 경험하셨구나. 박근혜 정부 때 자기가 파악을 하고 2015년대 저한테 전화 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논리를 깨우친 거죠. 무조건 올라가겠구나. 전세대출을 저리로 막 해주면 집값은 무조건 뛴다. 뛰죠. 당연하죠. 요새는 어때요? 전세대출이. 전세대출 금리가 높잖아요. 전세대출을 안 받으니까 다 높죠. 요새는. 그러니까 전세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전세가 내려가잖아요. 지금 역전세 나고. 맞아. 내려가니까 집값도 또 내려오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기 정리됐죠. 저 대한민국의 2,300만 가구 중에 다주택자 갭투자자는 250만이고 나머지 2,000만 가까운 분들은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뭘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다수를 위해서 해야죠. 이렇게 정리해요. 1주택자 중에 또 60%는 다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두 분이면 손해요. 집값이 오르면. 완전 손해예요. 그죠? 맞아. 내가 2억 오르면 뭐예요? 4억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을 따져보면 맞아. 이 언론사분들이 너무 이렇게 저 집값 오르는 것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에 도움을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0.73 출산율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번에 이런 좀 슬픈 일이지만 이걸 계기로 우리가 전 국민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다시 한번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전세 사고가 이게 다 몇 년 전께 누적해서 터지는 거구나, 요새. 그죠? 네, 그때 높게 들어가는 지금은 더 심한 거죠. 하락한 바람에. 하락하는 바람에. 하락하지 않아도 터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과다하게 받으면 역전되잖아요, 금액이. 2억짜리를 갖다 전세를 2억 3천 받으면 오버시팅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고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전세도 줄 때문에. 그렇지. 요번에 집값이 더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니까. 이거 완전히 큰일이 돼버린 거죠. 아이고. 자, 지금 21일 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이라는 게 있네요. 임대차 사이렌 네, 정보에 네. 따르면 전세가율,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전세가율이 네, 네, 네. 80%가 넘는 깡통전세가 매우 우려되는 MBC는 10집 중 4집이 깡통전세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25곳에 해당되는 곳에. 전국에 25개의 곳이 있다는데 25개가 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미추홀구도 저 인천에 산단 많잖아요. 그렇죠. 젊은 분들이 취직하는 곳들. 또 뭐 삼성처럼 이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일단 뭐 기숙사에 못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서 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왕이면 다홍심하라고 좀 좋은 집에 살고 싶으니까 오케이. 빌라를 이제 완능을 좀 조금 더 이쁘게 해서 가격을 막 2, 3억을 쳐버리니까 근데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세 대출이 있으니까 또 그렇지. 갔던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러다가 이제 뭐 돈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아, 전세 대출도 아까우니까 자기가 자기 돈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일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런 지역들이에요. 뭐 통탄도 거기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런 지역 부근에 좀 슬럼화된 지역을 가서 다 같이 막 짓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 많이 했죠. 신축으로 바꾸면서. 요즘 또 라이프 스타일이 신축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저도 오래된 집 싫어하지 또. 네. 근데 여기가 깡통 전세가 우려된다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 지표면 우려된다고 봐요? 전세가율이 80% 정도면 그 정도로 네네네. 봐요? 네네네. 제가 만약에 1억짜리 집인데 8천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 집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갈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근데 경매로 가면 1억짜리 집을 사람들의 심리나 모든 면에서 이거를 다 70% 선에서 낙찰을 받아요. 100%에 안 사요. 왜 100%에 사요? 그냥 시장가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경매로 나온 건 일단 헌상품 같잖아요. 느낌상 집이지만. 그러니까 저렴한 그 수준이 보통 70에서 80%. 안 네. 좋은 지역은 60%까지 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80%를 보는 거예요. 80% 넘은 보증금은 위험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는 돈을 못 찾을 수 있다라는 오케이.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80%까지 넘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0%, 20%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시작된 거죠. 이때부터. 관련 기사를 보니까 이게 나오는 대전시는 100%. 예. 경기도 평택시. 요 좀 높다는 지역을 보면 네네. 그죠 이거죠. 전세가율이 100%죠. 네. 매매가보다 더 비싼 거예요. 네. 수원 팔달구, 파주, 서울에는 영동포구, 도봉구, 강북구, 구로구. 주로 이제 일자리 근처에 젊은이들 많이 찾는 진짜 젊은이들 일자리 근처에 딱. 대상은 젊은이들이고 악질적이죠. 아 이거 참나 속상하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전세자기 이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 위해서 뭐 한시적 특별법 이런 거 만들어요? 네, 지금 준비 중이죠. 어떤 거예요? 지금 일단 우선 매수권 제도라는 걸 하나 던졌고요. 아, 그 뭐예요? 장기저리 우선 대책하고요. 공공 매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원천적인 해결은 못 됩니다, 사실. 왜 못 했냐면 지금 할 때 그럼 미추홀구 때문에 일이 커진 거잖아요. 이제 어느 분들이 좀 그런 걸 택하신 바람에 이제 이슈가 됐고 그분들 유서에도 써 있어요. 다시는 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나라에서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근데 그 유서를 볼 때 나라에서 지금 안 움직이면 진짜 욕먹죠. 움직인다고 움직인 겁니다. 움직인 건데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국세가 많이 밀린 게 있어요. 만약에 나라의 세금. 그럼 이것도 경매하도 얘네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전세보증보험을 먼저 들고 전세 확정일자 대항력을 다 확보해도 경매를 들어가게 되면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나라 세금부터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막 나라 세금이 80%면 난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지. 이것도 이번에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 그럼 국민 먼저 전세 먼저 줘라. 네, 전세보증금 주는 거로 바꾼 거 얘기했고. 우선 매수권은 뭐냐. 근데 이건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인 게요. 1억짜리 집을 내가 8천에 살았는데 보증금을 하나도 못 찾고 쫓겨나게 됐어. 근데 누군가 낙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낙찰을 받았어. 받으면 그 낙찰받은 금액을 법원에서 이 세입자한테 묻는 거예요. 아, 이거 1억에 낙찰이 됐는데 당신 그럼 1억에 사겠소. 싸게 낙찰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돈은 이미 날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찾았을 때 돈이 없잖아요. 살려면. 돈이 다 날라갔는데. 그때 나라에서 장기저리를 대출해 줄 때 이거 1%, 2%짜리를. 이 금리가 싼 거. 부담이 없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공간을 보존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돈은 그대로 대출은 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사는 것만 일단 면한 거지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날린 돈은 어디서 찾아요. 그건 날렸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임시 방편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죠. 이것도 없으면 정말 안 좋은 일이 더 많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나도 누가 경매를 샀다고 하면 그 경매 받은 돈에서 내가 미리
정부 기관 돈보다 미리 찾아갈 8천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전세를. 아, 못 찾죠. 아까 찾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내가 1순위일 때. 다른 근저당이 그 앞에 있어요. 아, 다른 근저당은 안 돼? 그건 안 돼. 그것 때문에 못 찾는 거지. 거예요. 예. 이 현장들은 국세도 있지만 그냥 근저당, 은행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은행 것보다는 앞으로는 안 해주겠죠? 못 해주죠, 그건 법적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 그걸... 그걸 제어할 수 없잖아요. 사인 간의 거래니까. 이게 그러니까 맹점이 너무 많아요. 국세니까 나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안 받겠다고 은행 뭐 받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 공공매입이라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이 이제 국민주택기금이 이제 도시주택,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걸 바뀌었어요. 그 재원은 우리가 왜 청약저축 들잖아요. 그 돈하고 나라에서 예산 뭐 국토부 재정부에서 돈을 투입해가지고 옛날에 그 주택 복권 있었잖아요. 지금 뭐 주택 뭐 그런 복권이 있어요. 그럼 그 판매금 있잖아요. 뭐 그런 돈이 이제 재원이에요. 네. 그 돈이 국민 주택 기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국민들 청약 또 예금 낸 돈이 재원이란 말이에요. 국민들 돈을 대신 운영하는 거예요. 그랬다 이제 신규 분양 받으면 뺏어 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분들이 보증보험공사에서 하는 그 돈에 LH라는 곳에다가 이제 돈을 줘서 LH는 공공에서 어느 예산을 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임대를 놓는 거예요. 어떻게? 시세보다 좀 싸게. 그게 이제 공공 매입 임대라는 게 이제 정책적으로 있어요. 그게 왜 생겼냐면 지어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인원도 들어가고 저렴한 한 2억 이하 주택들은 빌라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오피스텔 이런 걸 사서 젊은이들 주거활동에 이제 도움되라고 하는 예산이 있어요. 매년. 매년 해왔어요. 제도가 생긴 대로. 그게 이제 이번에 한 2조 5천억 돈이 있어요. 나누면 이제 한 꽤 돼요. 몇만 채 뭐 살 수 있는 돈이 돼요. 근데 거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 한도가 2억이잖아요. 그럼 3억짜리 집은 못 사는 거예요. 또 그거를 또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려면 또 이 손이 많이 가야 되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의지를 발표한 거고 그것을 이제 법제화되면은 도움은 이번에 될 것 같아요. 원래 하던 거지만 이걸 우선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본 분들한테 근데 중요한 건 주는 건 아니에요. 또 돈은 이미 날린 거고 네, 정리된 거고. 아이고. 이게 핵심이 이제 웃기는 게 날린 돈은 못 찾는 거예요. 일단은 못 찾는데 날린 뒤에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 대책을 정부가 최대한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충분한 응급 조치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